경기도가 오염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맑은 숨터 300개 소를 조성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. 맑은 숨터는 어린이집과 장애인 시설, 노인 요양 시설 등 상대적으로 공기질에 민감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취약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. 매년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은 후 경기도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 벽지, 장판, 페인트, 공기청정기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지원 품목으로는 친환경 도배장판, 페인팅, 현관 코일 매트, 주방 호드가 있으며 올해는 환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 등 실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박대근 도미세먼지 대책과장은 관리,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제공하고자 맑은 숨터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